반전 매력의 소유자 로시 씨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 자, 잔잔한 발라드에서 통통 튀는 B로 돌아온 로시. Yes, 이번 앨범에서도 작곡에도 참여하며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또 힙합 R&B 장르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면서 전천후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예고를 했습니다. That's right. 근데 뿐만 아니죠. 무대에서 다양한 표정 연기로 표정 부자라고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는 로시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Hello. 네, 앞쪽 보고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어디 보면 되죠? 네, 앞쪽 첫 번째는 타이틀곡 B의 포인트 안무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I a B. 아. 네, 두 번째는 팬들을 위한 앙 하트 부탁드립니다. 이거요? 네, 하나, 둘, 셋, 앙, yes. 네. 자,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네. 에이, 들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그럼 로시에게도 궁금한 TMI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표정 부자 로시의 다양한 표정 3종 세트 보여주세요. Alright. 3종 세트요? 네, 프리스타일. 그러면 오케이. 처음에는 좀 힙한 저의 느낌으로. Alright. 오, 스웩. 자, 두 번째. 나. 둘, 하나, 둘, 셋. Lovely. 네, 자, 마지막.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메로 뿜뿜. 네, 로시 씨의 3종 세트 표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네. 확인을 해볼게요. 네. 유니크한 음색의 로시, 수록곡 중 가장 들려주고 싶은 곡 한 소절 불러주세요. 그러면 수록곡에 있는 어제보다 자랐어라는 곡을 조금 더. 하나, 둘. Beautiful life, beautiful memories 내 가슴 내 이야기 때로는 틀리고 우습고 어리고 바보만 같던 날 마주보며 웃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Wow, she got a unique voice. 네, 정말 힙합 R&B스러운 목소리를 that's 가지고 right, 계시는 right. 로시 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확인을 해볼게요. 발라드에서 트렌디한 곡으로 돌아왔는데 다음 네. 컴백 때는 혹시 어떤 장르에 도전을 해볼 생각이신가요? 이번에는 좀 가을쯤에 나온다고 하면 좀 어쿠스틱한 그런 가을 감성에 맞는 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Yes, yes, yes.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Yeah.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자,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퇴근하시기 전에 뒤쪽에 네.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로시였고요. 다음에 또 오늘 막방인데 다음번에 더 좋고 재밌는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와, 그럼 로시, 감사합니다. 로시 씨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Hope to see you soon. 감사합니다.